오늘은 펀드 운용 결과 분석에 대한 것만 하면 되죠. 지난번 시간까지 리스크 관리하고 분산 투자하고 우리 다 했습니다. 그죠? 공부 좀 하셨습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분산 투자는? 복습을 하셔야지, 복습을. 제가 할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다 해드렸고, 이제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며칠 전에 저기 저희 직원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나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꾸로 제가 물어봤어요. 나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래, 실패하는 이유야 많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죠.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병의 종류가 만 가지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실패하는 종류는 만 개의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이유를 갖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실패하는 이유를 갖다 말하라면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문의 숫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공하는 이유는 그 모든 때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펀드 운용 결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리스크 관리하고 분산 투자 했던 것처럼,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그 포인트 테스트라고 가로넣기 하는 문제요. 이 가로넣기 컨셉 체크 문제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거의 그대로 뭐, 약간의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약간의 문장을 조금만 바꿔서 그 가로 속에 넣게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하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고역수 문제도 정리하시면서 보십니다. 기본 문제, 객관식 문제 쪽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펀드 운용 결과 분석의 문제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사람을 약간 짜증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가능하면 틀린 이유 이런 거 찾지 뭐 이 문제 보게 되면 틀린 것은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에선 답을 찾지 마시고, 틀린 것은 그러면 1, 2, 3, 4 보기 중에서 하나가 틀렸을 것 아닙니까? 틀린 것을 찾지 마시고 맞는 것을 찾으세요. 맞는 것을. 그래서 맞는 것 쪽으로 정리를 하세요. 맞는 것. 이래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틀린 것은 문제를 내는 사람이 마음대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맞는 것은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쪽으로. 1번 볼까요? 기준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벤치마크 수익률 같은 거죠. 펀드를 운용할 때의 벤치마크 수익률 같은 거요. 나는 이거보다는 더 아웃퍼폼 하겠다는 벤치마크 수익률 같은 거. 성과평가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다. 맞죠? 자, 이거 성과평가의 기준되는 수익률이 이제 기준 수익률입니다. 성과평가 기간의 시작 시점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포함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시작하는 시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사후에 기준 수익률을 결정하면 안 되고, 사전에 기준 수익률이 이거다. 벤치마크 수익률이 이거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펀드가 전환형이라든지 뭐 중간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성격이라든지 또는 복합증권이 된 경우, 그러니까 혼합형 같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일관성 있게 처음에 내가 이런 기준 수익률을 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끝까지 그 기준 수익률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위험 선호도라든지 포트폴리오 위험 특징 등도 기준 수익률 산출의 기준이 된다. 맞죠? 고객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뭐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격적인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이 고객한테 기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적 성향을 감안을 해서 그 벤치마크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갖다가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4번은 뭐 틀렸습니다. 4번은 현금 뭐 자산 현금 혼합 수익률과 혼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직 자산 수익률로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르 틀렸어요. 1, 2, 3번을 아시면 됩니다. 1, 2, 3번만. 2번 보겠습니다. 성과평가 방법 중에 샤프 지수하고 트레이너 지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샤프 지수하고 트레이너 지수에 대한 비교는요, 단골 문제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시게 되면 샤프 지수하고 트레이너 지수에 대한 이런 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고 저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제는 뭐냐 하면 샤프 지수하고 트레이너 지수를 갖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비교한 거 한번 볼까요? 1번에 여러 펀드 간의 비교 시둘다 동일한 유형과 평가 기간이 같은 펀드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기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같은 유형끼리 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 자,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너 지수는 분산 투자가 잘 되지 않는 펀드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합하다. 맞습니까? 그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었어요? 이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갖다 계산할 때 보면 투자 수익률은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위험을 갖다 우리는 테이킹을 했을 텐데 그 수익과 관련해서 그래서 분모에는 위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분모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맨 분자에다가 수익을 넣자. 수익을 넣는데 어떤 수익을 넣을 건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펀드라는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했으니까 위험 자산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있을 거고요. 그 위험 자산에 있는 수익률은 무위험 대비 그러면 얼마를 얻었니? 이렇게 일종의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로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익을 갖다가 무위험 이 펀드 수익률에다 펀드 실현 수익률에다가 빼기 무위험 이자 무위험 수익률 유를 이렇게 분자에 두고 분모에다가는 위험을 둬야 되는데 위험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총 위험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총 위험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험을 총 위험으로 넣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체계적 위험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그 다음에 또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요. 요거 무슨 비율이라고 합니까? 수익을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 이게 이제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거죠. 무위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나는 펀드에 투자해서 얼마만큼은 초과 수익을 얻었니? 이거는 일종의 위험 프리미엄 같은 건데요. 이 위험을 갖다가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총 위험을 부담을 했다. 얼마만큼의 당신의 총 위험을 부담을 했나요? 하게 되면 요거는 지표가 뭡니까? 이게 분자 요거, 이게 분모에 오는 거는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샤프 지수입니다. 그죠? 샤프 레이셔, 샤프 지수. 이거는요, 분자 이해하고 오고 체계적 위험이, 체계적 위험만 분모에 두자. 그럼 이거는 트레이너 지수였고,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을 두자. 이러면요, 비체계적 위험을 두자. 그럼 인포메이션 레이셔, 정보 비율이었습니다. 정보 비율. 또는 평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평가 비율. 우리말로는 정보 비율 또는 평가 비율, 이건 appraisal ratio라고 해서. 그래서 정보 비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가 비율이라고도 한다. 분자는 다 이런 것들이 오죠. 분자는 여기 있는 무위험 대비 얼마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있나요?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이제 뭐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샤퍼 비율이 되기도 하고 트레이너 비율이 되기도 하고 정보 비율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정보 비율은 이걸 갖다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분자에 나와 있는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것은 분자에 샤퍼 비율도 그렇고 트레이너 비율도 그렇고 인포메이션 레이셔도 그렇고 다 분자에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 비율에서는 하나를 갖다가 분자에 한 이거 말고도 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무위험 수익률 이거 말고도 또 하나를 더 쓸 수 있는데 그게 뭐 있어요? 젠센의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젠센의 알파. 그러니까 얘는 정보 비율은 분자에다가 젠센의 알파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쓸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젠센의 알파는 어떻게 구합니까? 젠센의 알파. 젠센의 알파는 구하는 방법. 이거는 펀드 수익률에서 펀드 실제 수익률이죠. 뭘 빼면 됩니다. 뭘 빼면 됩니까? CAPM에 의한 요거 수익률 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CAPM 이하면 이만큼의 수익률을 얻어야 되는데 펀드 수익률은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젠센의 알파라고 하고요. 젠센의 알파를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냐면 그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종목 선택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Long time ago. 자, 되셨어요. 요거는 연결해서 잘 놉니다. 젠센의 알파하고 젠센의 알파가 딱 나오는 순간
젠센 알파는 무슨 위험에 대한 대가일까요? 무슨 위험보다 초과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일까요? CAPM보다 초과 수익이잖아요. CAPM은 체계적 위험에 비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CAPM에 따르면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CAPM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 평균 수익률 빼기 RF 곱하기 뭐 했어요? 베타 이랬잖아요. 베타. 맞아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에 비례해서 이만큼의 우리는 수익률만 얻으면 되는 건데, 그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그게 젠센의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증권 시장선을 이렇게 그려서 밑에 포트폴리오에 베타가 있는데, 어떤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한 거죠.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A라는 자산에 가지고 있는 베타에 따르면 이만큼의 수익률만 얻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수익률이냐고, CAPM이 이런 수익률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A라는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얻은 수익률이 얼마만큼 얻은지, 요만큼을 얻은 거예요. 요만큼을. 이만큼을 얻게 되면 실제로 CAPM에 따르면 요것만 딱 얻으면 되는 거지만, 실현되는 수익률은 CAPM 수익률보다 더 높게 얻었잖아요. 요 높게 얻은 걸 갖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초과 수익률 갖다가 젠센의 알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젠센 알파가 있는 경우는 이게 원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젠센 알파가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생각하기로 이 자산이 있잖아요.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자기가 발굴을 한 거죠. 과소평가되어 발굴을 해서 실제로 이게 딱 투자했더니 이만큼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소평가된 걸 갖다가 제대로 발굴을 한 거고요. CAPM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이 자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젠센 알파라는 거는 종목 선택 능력을 나타냅니다. 펀드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요거 반드시 있잖아요. 요거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단골 메뉴거든요. 틀림없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샤퍼 비율이나 또는 트레이너 비율이나 또는 인포메이션 레이션, 정보 비율이나 이런 거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걸까요? 자, 적용되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적용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에 이 성과평가 지표를 쓰면 될까? 샤퍼 비율이나 트레이너 비율이나 정보 비율이나. 자, 이거는 이 위험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위험이 총위험이잖아요. 이런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총위험을 얼마만큼 내가 투자했나요? 이런 거니까, 얘는 포트폴리오로 본다면요, 잘 분산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잘 분산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내가 총위험을 부담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잘 분산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하는 포트폴리오. 자,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체계적 위험만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총위험을 쓰면 안 되고 체계적 위험을 쓰면 될 거예요. 분모에다가. 이거는 어떤 포트폴리오겠습니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지. 잘 분산된. 그래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는 이게 나와 있는 트레이너 비율을 가지고 성과를 평가하면 되고, 좀덜 분산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 있는 샤퍼 비율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점점점 분산의 정도가 굉장히 많이 분산을 하게 됩니다. 많이 분산을 하게 되면 이거하고 샤퍼 비율하고 트레이너 비율은요,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가 없어지기 때문입니까? 체계적 위험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는 어때 적용하면 될까요? 이거는 아주 소수 종목에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딱몇 개의 소수 종목에 집중한 경우예요. 여기 왜 여기다가 인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붙어 있냐면, 인포메이션 뷰라는 말이 붙어 있냐면, 어떤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1000억 또는 2000억이라는 돈을 굴리는데요. 한두 종목에만 딱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두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업 고유 요인에다가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 특정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나 이슈에 있잖아요. 배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체계적 위험을 갖다가 부담을 하면서, 비체계적을 부담하면서, 사실은 시장 전체 위험 따위는 이 사람 관심이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면 내는 관심이 없고, 어떤 특정 종목 자체가 올라가면 내는 이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체계적 위험에 사실은 배팅을 한 거고요. 비체계적 위험에 배팅을 해서 얼마만큼의 초과 수익을 얻은 거니. 초과 수익을 젠센 알파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위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